겨울이 되면 언제나 생각나는 노래. 눈의 꽃의 원조 가수 나카시마 미카입니다. 이강동 TV. 안녕하세요. 80, 90년대 인기 가수들의 인생을 리뷰하고 애니메이션 음악도 들려주는 레트로 유튜버 이강동입니다. 이번 시간은 2000년대 일본의 인기 J-POP 가수이자 배우 나카시마 미카를 리뷰하는 시간인데요. 이번에 이례적으로 80, 90년대 가수가 아닌 미카를 리뷰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시는 눈의 꽃, 이 곡을 제가 특별히 좋아하기 때문이고요. 이게 난치병에 걸려 가수 생활에 치명타를 입은 상황에서도 혼신으로 노래하는 모습에 연민도 느끼고 앞으로 이런 가수가 일본 가요계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입니다. 미카는 예전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신 박효신의 눈의 꽃 원곡을 부른 가수인데요. 원래 일본 제목은 유키노 하나, 눈꽃이라고 말하는데 국내에서는 2004년에 방영된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주제가로 쓰였고 눈의 꽃으로 곡이 발매되었기 때문에 다들 눈의 꽃으로 알고 있죠. 지금 보시는 공연이 2005년 한일 우정의 해 기념 콘서트로 나카시마 미카가 서울에서 노래하는 모습인데요. 눈의 꽃 무대엔 꼭 필수로 나오는 특수 효과가 있는데 바로 스노우 머신에서 뿌려지는 눈 효과입니다. 꼭 씁니다. 무조건 쓰는데 미카가 실수로 삑사리를 딱 내고 그 뒤에 관객들이 환호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얼핏 보면 삑사리 때문에 그런 줄 알지만 잘 보시면 무대에서 눈이 뿌려지고 조명을 딱 때리니까 관객들이 아주 환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래의 후렴구엔 무조건 눈을 뿌려줘야 느낌이 확실히 살고 분위기가 최고조가 됩니다. 무표정하고 시크한 이미지에 한 성깔 할 것 같은 외모의 나카시마 미카는 1983년 일본 가고시마 현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일본 전통가요인 엔카를 들으면서 자랐는데요. 그녀가 중학교 2학년이었던 1996년 가고시마 시내에 전학을 갔는데 거기 친구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하고 친한 친구가 다니던 중학교를 함께 다니게 됩니다. 1998년 가고시마 시립 덴포잔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에 바로 진학하지 않고 1년 정도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친구 4명과 같이 알바를 하면서 함께 생활을 했는데요. 1999년엔 후쿠오카시로 가서 한 아파트에 집단 생활을 하면서 모델 알바를 시작했는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콤플렉스가 있었던 그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소리 내는 걸 싫어했고 수업 시간에 말을 잘 안 하고 음악 시간엔 노래도 안 불렀다고 합니다. 모델 오디션을 받기 위해 후쿠오카와 가고시마를 오가는 상황에서 일본 3인조 그룹 트리타이트 B의 기타와 보컬이었던 빈 요이치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노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 게 그녀가 가수가 되기로 한 계기가 되고요. 2000년 가을 그녀가 여러 오디션에 모델로 도전하는 와중에 이때쯤 소니 뮤직에 한 개의 데모 테이프를 보냈는데 빈 요이치 자신의 곡 사랑해를 미카가 가사를 녹음해 보낸 데모 테이프였고 그 목소리에 매료된 소니 뮤직 직원은 그녀를 소니 레코드가 주최하는 보컬 오디션인 SD 싱어즈 리뷰에 추천시키게 되고 미카는 훌륭히 합격하게 됩니다. 이어 상처투성이의 러브송이라는 드라마의 여주인공까지 캐스팅되는 호재가 터진 나카시마 미카는 그해 11월 7일 상처투성이의 러브송의 주제가 스타즈를 발매하고 배우이자 가수로 데뷔하게 됩니다. 다음해인 2002년 8월 28일 첫 정규앨범 트루를 발표하고 일본 오리콘 차트 1위 밀리언셀러를 기록하게 되고 그해 12월 일본 레코드 대상 최우수 신인상 외 다양한 음악 신인상을 수상하고 NHK 홍백가합전에도 첫 출전을 하게 됩니다. 2003년엔 그녀의 두 번째 앨범 러브를 발표하는데 나오자마자 일본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앨범 판매량 150만 장 이상의 밀리언 셀러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 앨범은 국내에서도 라이센스로 발매되어 히트를 쳐서 한국에서 5만 장 이상이 판매되었고 국내에선 J-POP 앨범이 잘 안 팔리니까 3만 장 이상만 팔려도 밀리언 셀러로 인정되는데 우타다 히카루와 하마사키 아유미의 앨범 판매량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나카시마 미카의 노래를 들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녀의 곡들은 한국인 정서에 잘 맞습니다. 눈의 꽃이나 기동전사 건담 시드의 엔딩곡으로 쓰인 Find a Way 같은 특히 감성적인 발라드 곡이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한국 가수들도 그녀의 곡을 한국어로 리메이크해서 발표하게 되는데요. 스타즈는 화요비, 민효린이 같은 제목으로 리메이크해서 국내에서 불렀고 눈꽃은 박효신, 서영은 이소은이 눈의 꽃으로 바다는 Find a Way를 윌은 린이 물망초로, 리사는 Always, 포지션은 하루, 혼자란 제목으로 한국어로 번안해 곡을 불렀습니다. 이어 2005년에는 나카시마 미카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됐는데
3월에 발매된 그녀의 세 번째 앨범 뮤직은 오리콘 위클리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그녀가 주연으로 참여한 영화 나나에서 연기력 또한 인정받아 그해 일본 아카데미 우수 여우주연상 신인배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카가 직접 부른 이 영화의 주제가인 글래머러스 스카이 역시 오리콘 싱글 차트 2주 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12월 7일에 발매된 그녀의 첫 베스트 앨범 베스트는 한 달 만에 일본 밀리언셀러를 기록하고 한국에서도 3만 배가 팔리는 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해 역시 NHK 홍백 가합전에 출전하게 되는데 2009년까지 매년 출전하게 됩니다. 2006년엔 헐리우드 영화 분노의 질주 3 도쿄 드리프트에 카메오로 출연하였고 12월엔 일본 영화 나나2의 주연으로 출연함과 동시에 OST도 부르게 됩니다. 2007년 3월엔 2년 만에 발매된 네 번째 정규 앨범 Yes를 발표하고 4월 6일부터 7월 30일까지 4개월간 Yes My Joy란 주제로 첫 전국 투어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일본 전국 34개 지역에 45회 공연으로 개최된 이 전국 투어는 1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고 그해 8월에 발매된 23번째 싱글 앨범인 Life 역시 10만 장 넘게 팔리며 히트를 칩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앨범을 발표하며 독보적인 J-POP 가수의 입지를 다졌고 유성의 인연, 레지던트 이블 4, 바이오 하자드 등 일본 드라마나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조연 및 카메오 배우로 출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도 가수로서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양측 이관 개방증이라는 그런 희귀병이 있는데 그 희귀병이 악화되어 2010년 10월 데뷔 10주년 기념 오사카성 홀과 도쿄 첫 무도관 공연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녀는 도저히 노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나빠져서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는데 이 병은 자신의 목소리와 심장 소리만 크게 들리고 바깥 소리는 잘 안 들리는 희귀병인데 가수로서는 치명적인 병에다가 낫지도 않는 불치병이라 가수가 정상적인 노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어쨌든 그녀의 많은 노력으로 2013년 1월에 발매된 스튜디오 앨범 리얼은 일본 오리콘 위클리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고 한국의 주요 음악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했으며 대만의 음악 차트 또한 싱글곡 첫사랑이 1위를 차지 리얼의 후속곡 7곡이 탑 20권 내에 랭크되는 쾌거를 이룹니다. 다음에 2014년 11월 베스트 이후 약 9년 만에 두 번째 베스트 앨범인 Dears와 Tears 두 장을 동시에 발표했고 다음에 12월 25일 3년간의 연애 끝에 3살 연하의 일본의 배구 선수 시미즈 쿠니히로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부부라기보단 연인 같은 느낌의 결혼 초부터 서로 삐걱대는 성격 차이와 오랫동안 이어진 별거 생활로 인해 결국 둘은 결혼 3년 만인 2018년 2월에 이혼을 합니다. 자, 2015년엔 나카시마 미카 도저히 그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을 만큼 노래가 안 돼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녀의 많은 노력으로 가창력과 목소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요. 감정을 실을 땐 한 번씩 삑사리를 내거나 박자를 놓치긴 하지만 지금은 현재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큰 욕심 없이 편하게 노래하고 있으며 소수의 팬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한다면서 앨범 판매량에 연연해하지 않는 자기만의 색깔을 만드는 뮤지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후 그녀는 건강관리에 전념하면서 2017년 정규 앨범인 터치를 발매하고 2018년엔 히데가 프로듀싱한 싱글 음반 키스 오브 데스를 발매합니다. 2019년엔 눈의 꽃 15주년 기념 베스트 앨범 바이브를 선보였고 동명의 곡을 모티브로 한 영화도 공개됩니다. 국내에도 상영되었죠. 이어서 뮤지컬 인우산에 출연하고 주제가를 부르기도 했으며 2020년엔 코로나로 인해 라이브 공연을 하지 못한 채 12월에 발매된 싱글 앨범 위드로 2021년 4월을 시작으로 일본 전국 투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그때 전국 투어를 할 수 있을진 미지수고요. 23만 이상의 구독자를 자랑하는 나카시마 미카의 유튜브 채널에 그녀의 뮤직비디오와 함께 모든 곡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녀는 한국에도 몇 번 방문했는데 2005년 12월에 서울에서 열린 한일 우정 콘서트에 참가해 눈의 꽃 Find a Way를 불렀고 영화 나나의 한국 개봉 홍보차 다시 한국을 찾아온 적이 있으며 2017년 아시아송 페스티벌 때도 방한한 적이 있어서 국내에도 꽤나 많은 팬들을 확보한 나카시마 미카입니다. 이외 공식적인 내한 말고 비공식으론 2018년 3월 서울 모 호텔에서 주최한 VIP 특별 디노쇼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저도 그녀의 비공개 디노쇼에 참여할 뻔했지만 행사 스케줄상 무대만 세팅해주고 다른 행사장 간다고 본 공연을 못 봤거든요. 그땐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많이 아쉽기도 하고 어떻게든 그녀의 디노쇼를 봤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가 됩니다.
그래도 국내 노래방 기계에 나카시마 미카의 곡들이 꽤 많아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면서 나름 아쉬움을 달리고 있죠. 자, 이거는 부끄러운 과거인데 1998년 한국이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하기 전에 80-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일부 몇몇 한국 가수들은 일본 가요를 그냥 도용하거나 표절해서 부른 경우가 종종 있었고 대중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지만 다행히 2000년대 한일 문화 교류 이후론 합법적인 정식 라이센스로 국내 가수들이 좋은 J-POP을 많이 부르게 되는데요. 박효신 외 여러 한국 가수들이 그녀의 곡들을 정식 리메이크한 그 자체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녀가 무대에서 힘겹게 노래를 부르면서 스텝을 밟으며 애써 박자를 맞춘다거나 오열하듯이 열창하는 그녀의 모습은 왠지 매력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괜찮게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나카시마 미카의 리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엔 일본 헤이세이 시대를 대표하는 인기 가수 하마사키 아유미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